사람은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삶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많이 보며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쳐서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만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고 제멋대로인 사람에게도 축복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한 군데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축복은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알고 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받습니다. 그런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양심을 마구 아프게 찌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깨어버리기 위해서 버리기 싫은 자존심을 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자기에게 좋은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에만 줄을 쳤다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좋은 말씀만 있나. 그러나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부터는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바치는 것, 그리고 책망하는 말씀에 더 줄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수년째 교회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교인들의 헌신의 열정도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국의 성도 수가 거의 250만 명 이상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천주교로 갔다는 말도 있고 불교로 갔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엔 또 무종교로 갔다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마치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것을 근심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황이라는 말은 일어나고 왕성하다는 뜻으로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것은 흥하고 번창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흥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흥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는 유다가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한 그 이후에 바사, 페르세 왕이죠. 아닥사스다 그런 1세의 수상궁에서 술을 따르는 일을 맡은 관원장으로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은 왕의 생명과 직관이 되는 것입니다. 술이 올라오면 그 사람이 먼저 술을 한번 먹어보고 자기 생명을 완전히 희생하더라도 만약에 잘못된 술이면 그 사람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관원장이. 근데 그 술을 마셔보고 괜찮으면 왕께 드린다는 것은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지 아니하면 그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끝자가 야라는 것은 그 가족이 유다 정통 신앙에 충실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BC 444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참상을 전해 듣고 슬퍼하면서 수심에 가득 차 있던 중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의 충실함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과 그때부터 동고동락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담력과 지혜를 갖췄습니다. 겸손과 신념을 갖췄습니다. 불타는 애국심과 경건한 신앙심을 갖춘 지도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역을 마친 뒤 그리고 나중에 총독의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서 이 책을 쓴 것이 느헤미야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1세는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실의 안락한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위대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사회를 흥황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친척 하나니라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참상을 겪게 되고 능욕과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해야 되겠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문 앞에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기슬루월에서 시작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는 2장 2절에 니산월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슬루월은 우리나라 말하면 12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4월입니다. 그러므로 4개월 동안을 열심히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의 해파 소식과 유다 백성의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의 그의 기도는 그냥 한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니산월 어느 날이 되었는데 왕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술 관원했던 느헤미야는 정성스럽게 왕에게 술을 따라 드렸는데 안색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감출 수 없었겠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그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느라고 얼굴이 초췌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본문의 1절 하범의 말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평소에는 항상 밝은 얼굴로 왕을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숨길 수 없었겠죠. 당시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하는 것은 큰 불경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관원은 더욱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어야 할 의미가 있었습니다. 술 따르는 사람이 관원이 병들어 보이면 그걸 단잔 마시고 맛을 보고 왕께 드리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나 있으면 정말 어떤 큰 처벌에 가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았으면 왕이 상당히 화를 냈겠지만 그날만은 왕도 이상하게 너그러웠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편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러나 왕은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도 느헤미야에게 오히려 연민의 정을 가지고 어디 아프냐 아픈 데가 없는데 왜 수심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왕이 진노하지 않고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주격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꾸준한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응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함을 주셔서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말할 때 왕이 허락하게 해 주옵소서. 이날만을 이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내린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전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꿇는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전만 갖고 얘기합니다. 내 뜻과 어떤 능력과 내 지혜를 하려고 하지만은 기도가 부족할 때 그것을 끝까지 이룰 수가 없고 도중 하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할 일이 기도이고 기도가 우리 삶의 처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나 기도하자. 그것도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안 되면 해보다 안 되면 나중에 가서 기도나 해보자 하는 그런 자세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 앞에서 일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자녀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자녀를 붙들고 울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느헤미야 같은 눈물로 기도하기를 그 울부짖음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참 이 말에 순종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점잖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와서 앉아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문제를 가지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시금을 전폐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의 기도를 교회 안에서 계속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도 꿈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독교인들의 화형대에 올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극한 고난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응답되는 기도는 없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교회붕도 없고 국가의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려도 꾸준히 기도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말의 지혜와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왜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어두운 표정이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대답에는 분명한 한 가지 목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4개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에는 단 한 가지 목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목표,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목표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성벽 재건 공사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기원자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만일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그들이 반역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다시 성벽 재건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말을 하면은 좌측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참으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 앞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을 칭찬을 합니다. 왕에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산을 훼파되었다고 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니까 왕의 마음이 생각하기에 아, 효심이 대단하구나. 조상들의 묘실이 훼파됐으니까 그것을 가서 다시 재건하게 하겠다고 하는구나 라면서 반역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 지혜로운 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지만 느헤미야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왕을 평소에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왕이 그를 그렇게 신임하며 가까이 두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심과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해야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좌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말 자신 한마디가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심지어는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 말을 지혜롭게 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백부장도 그랬습니다. 하인은 중풍병으로 집에서 알아서 누워서 앓고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전가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걸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같이 바쁘시고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옵니까? 말씀만 한마디만 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방여인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아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 여인도
옛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면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말씀하셨을 때 그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지혜롭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간에 그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는데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관계가 더욱 튼튼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는 최대한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주는 것 없이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말이 지혜롭지 못하면 남에게 오해를 주고 그리고 많은 피해를 또 자신이 받게 그렇게 됩니다. 지혜로움과 담대함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타고나기는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별로 말 주변이 없고 말에 그 언변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말의 지혜로움을 주십시오. 또 우리가 큰일 앞에 무슨 일을 당할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할 때 내 입술을 주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할 말을 하게 되고 안 할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없이 하니까 말을 잘하려고 갔다가도 말 한마디 상대방이 말을 들으면 감정부터 나와가지고 폭발을 하게 되고 내가 오늘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우리는 후회하고 씁쓸하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까지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은 그 순간에 말의 지혜로움과 담력으로 왕을 오히려 꺾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말을 듣고 왕은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그는 곧 또 하나님께 잠깐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내가 말할 때 왕의 말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또 묵상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는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고 자신을 헌신하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방 왕에게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추하게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 것만을 챙기려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얄팍한 대상으로 뻔히 아는데 남의 마음을 속이려고 할 때 참으로 그 사람은 추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는 계산 없이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에 감명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은 또 그다음부터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의 6절 말씀 보면은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 말씀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부인이 왕후가 그 말을 듣고 아, 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끄덕끄덕하고 아마 협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묻습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항상 곁에 두고 싶었던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느헤미야 같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물론 능력하신 분이 개혁에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교회 정말 훌륭한 그런 일꾼들이요 어디 외국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어느 교회 출신들이 그는 그 지역에서 만나 그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정 다섯 가정만 있으면 개척합니다. 그 정도로 헌신적으로 목사님을 잘 목표로 하고 교회를 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다섯 가정 있으면 교회 안에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은 그 모든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그러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목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의 각오가 없이는 아무리 가치 있는 목표라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표를,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도 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만 주장하고 목표만 내세우고 그리고 아무 희생도 하지 않고 목표만 달려나가지고 남에게 말하면서 자기는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표를 갖고 주장하는 사람은 더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희생이 없이는 아무 목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길러서 사회와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고 싶은 훌륭한 목표가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모범을 보이며 자녀들 앞에서 참으로 모범적인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그 자녀들은 그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훌륭한 목표를, 부모의 목표를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 지시하실 그 땅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또 야곱은 어땠습니까? 장자권을 하는 받고 나서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많은 삶을 험악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면서 애굽이 안락한 왕궁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첫째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구원의 그 거룩한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니 얄팍한 그런 계산에 여러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인격적으로 마음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잘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희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희생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야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희생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희생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희생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희생해야 됩니다.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희생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정말 높아지고 자기가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희생을 전혀 하죠. 남을 희생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비극적인 나라,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반드시 주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생각밖에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공동체와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이기심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으려는 것, 나를 절대 죽이지 않으려는 것, 나 자존심도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내 것은 조금도 짓눌리지 않는 것, 무시당하기 싫은 것. 교회 안에서도 왜 경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왜 서열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만 잘 다스리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축복을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줄까? 내가 먼저 나를 나눠주면 뭔가 나를 내가 희생할까? 그것을 생각할 때 그 공동체는 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언제 때 돌아오겠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 기한을 정하고 있는 대로 즉각적으로 말했습니다. 또 왕이 느헤미야에게 스스로 기한을 정하게 한 것을 보면 왕도 그 순간에 엄청나게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이 될 때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먼저 그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에 가만히 있어도 이 돌아가는 게 자기네들끼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께 그 말을 하면서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니아미는 계속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마음속으로 계획했던 것을 담대하게 왕에게 다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느라 담대하게 왕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동시에 계획하고 구도를 치밀하게 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표를 앞에 두고 목표 수행에 필요한 것들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목표에 따라 구상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왕이 필요한 것을 묻자 치밀하게 준비된 말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동안 필요한 무사통과 서류, 지금 말하면은 여권과 비자를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에 필요한 것, 건축자재입니다. 그것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니에메는 기도하는 4개월 동안 매우 소중하게 그 시간을 사용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 없이 계획만 세우고 있지도 않았고 기도하느라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도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고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고 구도만 짜고 어떻게 할까 매일 그것만 방편을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서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잘못되고 모든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데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우리의 마음에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 이것을 우리는 최대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재능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라는 기초 위에 하나하나 세워진 것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기억했던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또 계획을 잡고 아무리 치밀하게 구도를 짜고 준비하면 뭐합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변덕스러운 반대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은 신기하게도 순순히 느헤미야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또한 간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왕의 조서, 왕의 뭐 여러 가지 허가, 통행하는 허가증도 주고 또 가서 살집을 지을 그런 건축 재료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순조로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종족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마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그때부터 이제 해방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니에메가 왕의 총독으로 군대 장관과 마병을 거느리고 유다 지역으로 가서 총독들의 왕의 조서를 보여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설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락과 그의 신하에 도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악기를 방해하라고 합니다. 28에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의에 뭐를 잘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갑자기 장애물이 생기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사탄이 공격하고 반대자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장애물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비전의 불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바로 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형들의 시기 모함으로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11년 동안을 이제 보디바르 집에서 정말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신실하고 성실하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보디발의 그 총애를 받았습니다.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뿌리치고 그리고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아내의 그런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죠.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낮은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주셨던 그 꿈을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순조롭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너무 더 조급해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빨리 이루려고 하다 보면 조급해집니다. 아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급하다 못해 이게 다 늦어서 이제 다 끝난 일이 아닌가,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이끌어가며 그리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그 비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하늘께 낼 때도 그렇고 또 설립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머리에 비전을 주셨거든요. 나중에 이게 무슨 이런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내가 돌았나 생각하면서 제가 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꿈 같은 일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루어질 수도 없다 그러면서 얼마나 내 자신과 싸우고 정말 주먹으로 내 머리를 때 눈만 뜨면 비전입니다. 밤에 잘 때도 비전의 생각을 가지고 잡니다. 눈만 뜨면 또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헛된 생각을 하고, 이건 마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해갈수록 점점점 그 비전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제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하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주일 성수하고 힘들어도 봉사하고 힘들어도 전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명령들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때로는 여러 가지 방해에 부딪히고 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을 향해서 나가려는 하나님의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부부싸움을 하고 다른 교인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경과 어려움을 몇 번째 극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굳건한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흥황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 니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정말 이런 큰 일을 하였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호덕이고 있습니다. 그거 이 나라는 정말 안 될 거야. 정말 앞으로 더 큰 일이, 불행한 일들이 닥칠 거야. 앞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우리 3월달에 얼마나 긴장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포진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흥황하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믿음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흥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삶과 그의 모든 믿음과 그의 모든 업적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가 느헤미야 같은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흥황하게 하며
번영하게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말같이 이 민족이 하나님 참으로 훼파되고 아버지 많은 하나님 성물들이 불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예루살렘같이 주님께서 하나님 생각하시고 개혁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혼란과 이 모든 하나님 분열과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될 수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로 희생하고 그리고 작은 우리의 처한 공간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들의 작은 하나님 헌신이 하나님 이민족을 살리는 불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기도가 이민족을 세우는 놀라운 힘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에 흔들려 우리들이 되지 말고 보다 더 거룩하고 보다 더 영원한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